다들 이 가사를 처음 들었을 때는 어땠어요? 네, 이랬답니다. 네, 네. 그냥 웃었다. 네, 네. 네. 아, 현진 100m 달리기 몇 초 했는데 8초라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문자가 홍경환 씨가 100m 8초 우사인 볼트임 우사인 볼트가 세계 기록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100m 9초 58이에요. 근데 지금 8초라 그랬으면 지금 여기서 이거 할 게 아니야. 지금 올림픽에 나가야 돼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를 빛내야 돼. 저희가 이제 이달의 소녀 그 청소표가 있거든요. 아~ 그걸 이제 희진 양이 만들어서 붙여놨는데 네네.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뭐 재활용하기, 청소기 돌리기 이런 거를 다 항목이 있어서 아, 각자 분담해서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은 스티커를 붙여서 확인하는 식으로 오~ 네, 그렇죠. 그 확인은 누가 해줘요? 서로 이제 여기서 할 말이 있는데요. 네. 제가 폭로를 할게 있는데 YYYY 멤버들이 정말 하나도 하지 않아요. 저는 빼주세요. 저도 빼주세요. 저희가 하면 이제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요. 네. 근데 이제 3분의 1 하고 오드아이서클 하고 이제 YYYY 이렇게 하는데 네. 그 YYYY는 항상 모든 게 다 비어 있어요. 아~ 아니면 한 개씩 붙어 있던 거. 아~ 원래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우는 게 진짜 치우는 거예요. 아, 네. 그래요. 네. 세 분 고등학교 졸업하던 날 어땠나요? 현진이 좋았어요. 오~ 현진 씨는 또 괜찮아요. 고원 씨는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고원 언니는 희진 씨는요? 1년 동안 한 명씩 나오니까 네. 기대감도 커요. 한 달에 한 명. 너무 오래 걸려요. 12년은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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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러면 타입니다. 블루베타는 뭐예요? 파란색 물고기요. 아, 블루베타랑 물고기가 있구나. 네, 저도 닮았나요? 아, 아니 머리 왜 노래요? 파란색 머리로 해야지. 는 부엉이입니다. 왜 부엉이야? 부엉이 같지는 않는데. 모르겠어요. 아, 눈이 커서. 아, 눈이 커서. 긍정적이다. 추. 어, 진짜. 네, 전 추입니다. 네, 엄마 아빠가 좋아했던 DJ DOC 선배님 그 빠시키 빠시키 이거 드디어 나왔어요. 두 개 섞어 버렸어. 블랙핑크, 라디오, 엑소, DJ는 트와이스, 정이룬, 워너원, 아이돌, 여자친구, 라디오, 펜타곤, DJ는 오마이걸, 정이룬, 세븐틴, 아이돌, 모모랜드, 라디오, 아이콘, DJ는 구구단, 정이룬, 아이돌. 네. 백조 성대모사 혹시 백조요? 어. 화이팅. 꼬꼬요. 그건 닭 아닙니까? 꼬꼬이잖아요. 백조. 소리야. 왜 이렇게 울어요, 백조? 아, 백조. 그러면 뭐 처음에 다 들어봤던 이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일 이랬던 뭐 나는 너무 네. 마음에 들었다. 아무도 없어요. 다 조용한데요, 갑자기. 다 마음에 드는데. 네. 그나마 출시? 네. 맞습니다. 네. 아, 멤버들이 다 솔직한 멤버들이네요. 또. 네. 둘, 셋, 와. 세상에. 네. 예, 뭐라고 비교해봅니다. 그리고 네, 저 진솔은 이제 상징 동물이 좀 디테일한데 네. 블루베타라는 파란 블루베타요? 네, 블루베타라는 파란 네. 물고기를 맡고 있고 색깔은 블루, 파랑색 You know, when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get into it because they would never understand. 좋아하시네요. 블루베타 좋아하세요? 물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요? 아, 처음 들어보는데 블루베타 네, 블루베타라는 예, 자 강아지 소리 내고 예, 광고 갈게요. 네. 네, 우리 여진 양 시작. 밝게 해줘. 자, 광고 타임. 한 문제도 안 틀리겠다. 매번 다짐하는데도 꼭 틀리는 이유가 뭘까? 자만심 때문이지. 너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이야. 엄마까지 잃고 새로이 정신무장까지 했을 해나를 오만에 찬 네가 이길 수 있을까?
이번 기말고사는 절대 너 자신을 믿지 마. 아는 문제도 의심하고 또 의심해. 뭐든지 축하하는 파티 이모르 파티. 자 지금부터 이런 거 다 정해졌을 때 어떻게 정한 네. 건지가 궁금해요. 각자 분위기와 이미지에 맞게 선정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네. 블루 베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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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양 막내 라인으로서 네. 언니들 중에 누가 잔소리 제일 많아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데요. 네. 네. 곤란한 질문. 딱 쳐다봤어요. 아, 이게 제 옆 옆에 있는 리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 옆이면 저예요. 립시가 이렇게 좀 장난이 심해요? 아, 네. 아, 그렇다기보다는 네, 네. 너무 완벽해서 이제 네. 이제 빈틈이 보이면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잘한다. 네. 네. 맞아요. 아니 그래도 언니가 뭐 이렇게 좀 잡아주면 더 괜찮아지고 그쵸? 나아지고 그렇지 네. 않나요? 그래서 좋습니다. 아. 뭔가 처음에 되게 배추처럼 보이잖아요. 배추요?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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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아, 배추요. 배추. 이브 씨는 또 반대로 진솔 씨를 지목하면서 이유가 재밌어요. 네. 이유가 뭔가요? 네.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쇼핑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캐릭터 그때 이제 레몬이 그려진 노란색 바지를 샀었거든요. 네네. 반바지를. 레몬이 그려진 노란색. 네. 끔찍하죠, 약간. 그거를 샀어요. 일단 네. 별로예요. 일단 그거를 샀는데 왜 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건 잠옷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팬분께서 이제 진솔 양을 위해서 그 토끼 캐릭터 티셔츠를 주셨는데 네네. 그것만 보면 예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두 개를 같이 입었어요. 아. 그러면 레몬 위에 토끼가 있었네요. 갑자기 그거, 물이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레몬이 귀엽지 않아요? 아,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립 씨가 더 부끄러워하고 네. 계세요. 진솔 씨는 당당한데 네. 김립 씨 그때 어땠었나요? 아 제가 진짜 입지 말라고 세 번 부탁을 했는데 네네. 언니가 끝까지 입더라고요. 축하 댄스 타임 즐기십시오. 좋습니다. 아이템 먹는 것도 되나요? 그럼요. 네. 먹는 요즘 유행하는 음식. 그 일본식 떡 있잖아요. 잡쌀떡. 네. 잡쌀떡. 먹지. 네. 네 맞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공구를 단체로 해가지고 네. 듣고 계시면 어떡하지? 아, 원래 먹었습니다. 일단 죄송해요. 일단 죄송합니다. 네. 네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면 맛있어요. 새벽 아니 새벽 좀 위험했어요. 아침 늦은 새벽에 아니면 스케줄로 인한 이른 아침 스케줄이니까 괜찮아요. 새벽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다 필요하잖아요.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괜찮아요. 네 혹시 뭐 어떤 맛을 좀 좋아하나요? 아 제가 아 저희가 이제 그 모찌에 콩가루랑 꿀 아침에 힘이 필요하니까. 아, 그렇죠. 네. 아침 양은 적게. 네. 네. 하나 딱 한 개씩만.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먹는 네. 아주 맛있어요. 어, 네. 아침부터 힘이 네. 많이 날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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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저, 꼭 들키지 않고 드시면서 네. 꼭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손을 꼭 잡아주세요. 지금부터 옆 사람에게. 네, 김립. 네, 요즘 원래 리비가 잠을 못 잤는데. 제가 깨울 만큼 잠을 잘 자줘서 고마워요. 깨워줘서 고마워요. 네, 하슬 언니. 되게 어색하긴 한데. 되게 어색한데. 언니로서 되게 본받을 수 있는 모습, 성실한 모습 보여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화이팅! 그래, 체리야! 되길 바라며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